휴일날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홍보도 해드리고 하니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MBTI를 아는 분 1번. 자, 채팅창에 1번. 한번 써봐 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자, 본인의 MBTI 아시는 분 1번. 자, 아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MBTI는 어떤 분들은 이건 알파벳 4개를 이렇게 그냥 뭐 지은 거다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약자예요. 무슨 약자? 이름. 이름 약자예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되게 좋아. 이름. 뭐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이게 아빠라고 했는데 엄마 엄마 모녀 엄마 그 딸이 만든 인디케이터예요. 마이어스 브릭스. 그래서 여러분 아이라는 거죠. ENTJ세요, 김군중 날개님. 와우, 4차 산업 맞네요. 지금 하시는 것도 이런 쪽이잖아요. 예, 네, 되게 추진력도 있으시고, 이 NT들이 약간 교수님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일에 좀 맞는 거죠. 양자, 뭐, 물리학,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NT들. 지금 요즘에 각광받는 거예요, NT들. 옛날에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딱딱하다, 어렵다. 저 사람 너무 진짜, 너무 틀에 박혔어. 이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자기의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상상력을 현실화하니까. 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직업형인지 한번 써보세요. NT, NF, SF, ST. 자,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SF.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드라마 안 보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강연의 날개 뭐 MBTI 한다는데 나랑 좀 어떤 성향이 좀 비슷할까? 아니면 나도 좀 응용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예, 이 MBTI를 통해서 되게 유연해지잖아요. 16가지 유형을 잘. 그러면 되게 사람이 말랑말랑해져요. 내 성향은 그렇지 않지만 나 다른 성향인 사람한테도 되게 이게 호의적으로 잘이 코드가 맞을 수 있어요. 되게 이게 그 여러분 요즘에 그 AI가 다 어머 웬일이야. 내가 어제 뉴스 보니까 여러분 AI가 관절 구부러지는 거 나왔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여기 써보세요. 관절 여러분 AI가 뭐 하는 것까지 지 눈으로 본거 한번 써보세요. 나는 아직 커피숍에서 하는 건못 봤어요. 근데 메뉴 받고, 결제하고, 서빙해주고. 거기까지 AI가 맞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AI 보셨어요? 어떤 것까지? 써보세요. 어떤 AI? 내가 관절 구부러진 거 봤다니까요. 관절이 구부러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관절이 구부러지더라고요. 관절이 구부러진 AI가 실제로 나왔어요. 로봇이. 그렇다는 거는 서빙까지만 봤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빠르면 1, 2년 안에 택배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뭐 사서라든지, 이렇게 구부러져서, 지금은 치킨 가게 이렇게 튀김하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만이 할수 있는 거가 장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한해한해좀 다르실 거거든요, 느낌이. 그리고 사람 내가 꼭 아니더라도 위축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AI가 아무리 사람하고 같이 소통을 하지만, 정말 사람만이 할수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이 당연히 사람이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틈새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AI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는 뭐 그런데. 근데 이제 많지가 않은 거야, 그게. 아무래도 쉽게 유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건 창조 능력이에요. 네. 창조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장착돼야 돼요. 이제 AI를 여러분들이 부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챗GPT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명령어를 어떻게 듣느냐 이거 이제 직업이 뜬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AI는 창의는 창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명령어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창의력, 인간의 창의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세요. 이것도 내가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이미지를 뽑은 거거든요. 없는 상태에서는 AI를 못 뽑아요. 내가 뭔가 입력을 해줘야 그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지 그걸 결과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는 게 치유 힐링 네,